중1 수학 그 질문 8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이4에다가 깔끔하게 질문만 따로 써오시면 스캔을 떠가지고 바로 파일을 풀러서 답변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학생이 직접 쓴 다음에 몇 개가 안 되면 자세히 설명하는데 개수가 적을수록 자세히 설명할게요. 8개인데요. 보세요. 일단 농도라고 하면 노란색으로 할게요. 농도는 진한 정도예요. 그러면 진알농. 그러면 이게 미술에서는 농담법이라고 하거든요. 진한 거하고 묽을 땅. 그래서 묵을 진하고 묽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게 수차원에도 있어요. 농도는 진한 정도인데 그게 X%라고 그래요. 그러면 X인데 이 퍼센트의 의미는 100이에요. 100. 100분의 이런 뜻이에요. 100으로 나눴을 때 얼마냐? X라는 뜻이에요. 그럼 X 이렇게 된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100분의 X인 소금물인데요. 보실 때면 이게 소금하고 물하고 이렇게 합쳐졌을 때 소금물일 때 그러면 요 소금물은 요게 소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금물분의 소금하고 물하고 합쳐졌을 때이 위에 뭐가 되냐면 소금이 있는 거예요. 소금. 그래서 소금이 몇 개나 되나 얼마나 되나 퍼센트예요. 왜 그러냐면 요 소금을 용질이라고 그러고 녹아있는 성질이 있는 거. 성질이 있어요. 물 속에 들어가 있죠. 이거를 과학에서 용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용매 매개체 안에 컵 안에 물 안에 녹아있는 소금이 얼마나 되니 했을 때는 소금물분의 소금 하는데 소금이 몇 퍼센트 있어? 100 중에 얼마큼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100인데 100 중에 X그램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요건데 소금물이 이제 300g이라 했으니까 이게 300g으로 왜 100g당 X니까 300g으로 늘어났어요. 그죠? 그러면 요게 몇배된 거죠? 3배가 됐으니까 이 X는 3X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소금만의 양이라고 친다면 요거죠. 3X. 이제 이게 g이면 이것도 g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3X g이 맞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쓰신 거에 보면 동유향이라고 쓰여요. 같을 동자거든요. 같을 동. 그러니까 종류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같을 동자는 아시겠고 그러면 종류가 같다는 건 뭐냐? 종류가 자 X는 문자는 문자끼리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X하고 X의 제곱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다 X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 요거는 10원짜리 돼야 되지만 이건 100원짜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수 1차와 2차는 서로 다른 항입니다. 다른 종류입니다. 당연히 문자가 X와 Y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르겠죠. 근데 이 X와 X분의 1도 다릅니다. 왜? 여기다 10을 집어넣는다면 이건 10이고 이건 10분의 1이죠. 10은 10의 0승, 10의 1승인데 10분의 1은 10의 1승분의 1이죠. 그러면 요걸 다시 쓰면 이건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해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와 X분의 1은 서로 완전히 다른 항입니다. 다른 종류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문자가 달라서 동량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차수가 달라서 동유항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개수는 달라도 됩니다. 문자를 보면 이 문자가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곱해 있죠? 곱해 있으면 요거를 하나의 문자처럼 치면 이건 y니까 하나밖에 없죠. 이것도 곱해 있는 건 같은데 여기가 차수가 1승과 2승이 서로 다르니까 동유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동유항이 될수 있는 거는 3번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거.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하신 건데 틀린 건데 일부러 찍어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 내 틀린 거 집에 가서 선생님이 빠르게 설명했으니까 다시 보고 싶어. 그래도 보라고. 자, 다음에 이렇게 곱하기에 연속한 횟수가 3번이죠. 이게 지수는 곱하기에 연속한 횟수예요. 자, 이렇게 B의 2승이니까 2번이죠. 그래서 연속한 횟수가 2번이에요. 근데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는 생략되죠.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곱하기를 다 나누기로 a의 b분의 1, c의 c분의 1 이렇게 나누기를 곱하기로 쓴 다음에요. 이걸 이렇게 특별분수인
1분의 A로 쓰고 밑에 끼리 전부 다 곱하고 위에 끼리 전부 다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B, C분의 A 맞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2A는 곱하기 B-3은 B 곱하기 3분의 1 했는데 곱하기 나누기를 하고 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A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 B를 하고 나누기를 하면 안 되고 나누기 곱하기가 붙어 있으면 두 개 붙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잘못됐냐. 2A는 맞았어요. 2 곱하기 A고. 근데 마이너스를 하고, 그죠? 마이너스 B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다 더하기 마이너스 B 해도 상관없죠? 여기다가 나누기 3을 곱하기 3으로 마이너스 B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로 바꾸고 분의 1로 써주면 그죠? 3분의 마이너스 B가 되죠.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B가 되고 요거는 2A가 되죠. 자, 다시 계산할까요? 됐나요? 그러면 2A하고 여기에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니까 이 분수를 쓸 때 이걸 통분을 해줘서 여기다 3을 곱해주고 그죠? 여기다 곱하기 3을 해주고 그럼 6A가 돼야 되죠? 그러면 3분의 6A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자, 이렇게 검사하셔도 돼요. 자, 다시 요거에서 이렇게 3하고 분수 위에 더하기 빼기가 있거돌랑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하트로 이렇게 한번 계산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3분의 2a 어? 이건 3분의 어디 갔어?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어요. 3분의 마이너스 b 3분의 마이너스 b 되네. 이렇게 하트로 점검해보시면 좋습니다. 됐죠? 그럼 이게 틀린 답이라면 이게 틀린 것이라면 요거는 당연히 위에 곱하고 분수로 딱 해서 C가 되는 거 맞습니다. 자, 이것도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곱하기면 그대로 써주고 그러면 요 마이너스로 이렇게 분별법칙처럼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줄 수도 있는데 그냥 마이너스 1을 써주고 요 가로를 그냥 통째로 썼죠. 쓴 다음에 이렇게 나누기 C가 됐습니다. 됐나요? 자, 학생마다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떤 학생은 엄청나게 자세히 설명하고 어떤 학생은 빠르게 설명할 거야. 그 질문 답변 파일이야. 자, 방정식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렇게 X축이 있어요. X축 위에 이게 끊어져요. 그러면 이 X축 위에 X가 몇이라면 2 이렇게 되면 이 X는 2 라고 쓸 수 있죠. 이걸 넘기면 좌측으로 넘기면 X-2는 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요 0이 뜻하는 거는 y축입니다. y축. y축의 값이 y의 값이 0이라고. 그러면 요 x-2도 y값이 되는 겁니다. y값 이것도 y값. 이렇게 된 거를 y는 이렇게 써 주고요. 결과를 x-1을 쓰면 1차 함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0이 되면 y가 0인 거. 그럼 이게 바로 x축입니다. y가 0일 때 x축을 얘기해 준다. x축 위에 어떤 게 끊어졌니? 그게 해, 풀해. 답을 얘기해봐라. 정답. 해답. 근본적으로 뭐였어? 근원이 뭐였어? 근, 뿌리가 뭐였어? 근, 해, 근, 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게 X가 1을 지냈대요. 이 시기. 그러면 여기다가 뭘 넣으면 돼요? X는 1이니까 이 X와 이 X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식에다가 2에다가 1을 넣으면 a-2 여기다 1 넣었죠? 여기다 1 넣었죠? 여기다 1 넣어야 되니까 빼기하고 1-9하고 그죠? 3은 2를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a가.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해드리면 2하고 3이니까 양변에 뭐를 곱해요? 6. 이걸 통째로 6을 곱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잊지 말아야 돼요. 양쪽에다 곱해줘야 돼요. 여기다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야죠. 그러니까 2가 있으니까 약분되고 1은 2, 2, 3은 6이니까 3a하고 마이너스 6. 맞죠? 3a하고 3a 이렇게 마이너스 6. 됐나요? 이렇게 해줘야 되고 요것도 3하고 1-9 하면 3분의 몇이 되죠? 이것부터 계산해도 되겠네. 3분의 마이너스 8이 되지. 맞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버리네. 그지? 근데 여기다가 3을 약분을 또 곱해줘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뭐만 남아? 3을 또 곱해줘야지. 3분의 8이 플러스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8이 되네. 이렇게 하고, 요게 마이너스 8인데, 마이너스랑 계산해서 플러스 8이 되겠네. 그러면 26, 6에 12가 되고. 그러면 요 8이 이쪽에 이항해서 여기도 8 빼고 여기도 8 빼면 4가 남지? 그러면 3a-6이 이렇게 되지? 어? 여기다가 6 더해주니까 없어지고 6 더해주니까 이건 10이 되네? 더하기 6을 하니까 그러면 3a는 10. 그러면 a만 구하려면 a 앞에 a는 개수로 나눠주니까 3 나눠주고 3 하면 3분의 10 이렇게 계산해. 자, 그러면 이건 왜 질문하셨어요? 1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계산 과정이 틀렸나? 그 답이요. 에? 아. 오? 답이 틀렸어요? 이따가 6. 아, 어떻게 해요? 6. 아, 6을 곱해야 되는 거야. 그죠? 6. 6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6을 곱하면 여기가 2가 돼야 되네. 그지? 그러면 뭐가 틀렸어요? 2, 8에 18. 아, 2하고 이게 8이니까 16? 여기가 16? 그죠? 그러면 16하고 오 계산이 다 틀렸네. 18 아니에요. 어떻게? 6 곱하면 6 곱하면 2. 여기 1에서 마이너스 9하니까 마이너스 8이잖아. 응? 1 빼기 9가 있잖아. 아. 1 빼기 9. 아니, 16. 아, 16. 그지? 그럼 16이면 이쪽으로 이거 아까 몇 배 오셨어? 이쪽으로면 마이너스 4. 아? 마이너스 4. 이쪽으로 넘어가면 2. 계산을 다시 해야겠다. 계산 다시 해볼까? 다시 해봐요. 어디 갔지? 지우기가. 요 페이지만 지우는 건 없나? 없나요? 아, 이렇게 합니다. 저 불러주세요. 식을 불러줘. 2분의 응 2분의 x ax 큐브 2분의 a ax 라고 마이너스 2 하나다 3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2분의 a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네 그지? x 마이너스 a 여기 마이너스가 그죠? 는 여기 3분의 아 2 그냥 이렇게 2 됐죠? 자 계산하면 양쪽에다가 뭐를 곱하죠? 6을 곱하니까 6을 곱하니까 먼저 이 분수부터 해결하면 너는 3하고 a x 마이너스 2 그죠? 그 다음에 빼기 이거는 3 됐지만 이거는 2 돼야 되니까 2 x 마이너스 a 되고 는 2, 6, 12 그쵸?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3 a 빼기 2 마이너스 2에다가 1 빼기 a 여기 a 있구나 또 이게 a네요? 응. 어, 내가 숫자인 줄 알았네. 는 12 이렇게 되면 이거는 3a 요거는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플러스 2a 2a 2a는 12 자, a는 전부 해서 a를 세 번 타니까 5a 요거로 하면 마이너스 8이죠?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8이 되니까 20 그렇죠? 응. 그러면 a는 4 양변을 5로 나눠서 네. 좀 됐나요? 네. 아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자 5번 가로 길이가 각각 12구야 12구 오 늘렸더니 시험기를 두 개가 됐다 그러면 먼저 가로도 해야 돼 세로도 그럼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네 이게 12하고 이게 9가 되는데 가로 길이 6cm, 세로 길이를 x cm. 그러면 가로는 여기다가 뭐라고요? x가 늘었네.
어째? 새로는 군은 있었고 여기다가 뭐라고? 가로 길이는 6cm, 세로 길이는 x cm. 가로 길이는 이게 6cm가 늘었고 세로 길이는 x cm가 늘었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네요. 그죠? 근데 요게 A고 이 전체가 B라면 이게 두 배가 됐다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19하고 직각이니까 12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니까 12 곱하기 9를 해야겠죠. 그죠? 이거하고 같은 게 뭐냐면 12 더하기 6을 해야죠. 가로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18. 그죠? 곱하기 9에다가 x cm가 더해졌으니까 9 더하기 x겠네요. 맞네? 자, 그러면 12 곱하기 9. 그러면 식은 12 곱하기 9에다가는 18 곱하기 9 더하기 x인데, 이거를 이렇게 곱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걸 약분을 해도 되죠. 9로 약분을 해, 양변은. 9, 9. 그러면 이게 약분 되나요? 네? 양변을 9로 나눠도 되잖아. 네. 9로 약분되면 이거 2 남나네요. 맞아? 그러면 또 이걸 2로 약분해도 되죠, 양쪽에? 어? 곱하기 2, 2로 또 나눠. 아, 18로 나누면 되겠구나. 2로 나눠. 그러면 2, 2 이거 없어졌죠? 약분되고. 2하고 2, 6, 12, 6, 없어, 6 이렇게 남죠? 그러면 결국 남은 값은 6은 9 더하기, 어? 9 더하기 x가 되네? 왜 이렇게 되지? 9, 9 나누면 12. 12 곱하기, 아!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이 이놈하고 했을 때 같은 게 아니라 이게 작죠? 이거를 몇 불에 했어야 돼요? 이게 두 배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뭐 해야 돼? 2를 곱해야 돼. 그러니까 이 남은 거에다가 2를 곱한 게 있어야 돼. 그치? 그럼 1, 6, 12는 9 더하기 몇이야? 9 더하기 x가 몇이야? 3. 하면 요 3을 구할 수 있어. 됐나요? 자, 이제 지금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양변을 이걸 그냥 곱해갖고 초등학교 때는 하는데 이렇게 양변을 이렇게 약분해서 똑같은 수로 나눠도 계산이 금방 간단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됐나요? 네. 자, 다음에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 함수를 했을 때 증가 아, 그죠? 요 함수는 1번 함수는 이렇게 되는데 요게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x 변화 3칸, 이게 5칸이니까 3칸이 가면 5칸이 떨어져. 3칸이 가면 5칸이 떨어져. 마이너스라. 됐죠? 자, 요거는 뭐라고? 2분의 7인가요? 네. 이렇게 했을 때 2칸이 가면 몇 칸이 올라가요? 7칸이 올라가. 그래서 2분의 7. 그러면 이제 증가네. 네. 근데 이렇게 분수로 되면 요 문자가 분수로 되면 x, y를 곱하면 이게 2가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x축, y축이 있을 때 x는 가로고 세로는 y야. 그럼 x 곱하기 y를 했을 때 요 면적이 뭐라고? x하고 y를 했을 때 면적이 2라고. 그런 면적을 똑같은 걸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반비례라고 그랬어. 반비례는 x가 증가하면 y는 떨어져.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반비례는 안 된다고. 요거는 근데 반비례인데 요거는 플러스이니까 아 다시 더 자세히 해야 되겠네. 반비례에서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주는 거는 플러스 플러스 곱해도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도 플러스가 되니까 요 면적과 요 면적은 똑같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가면 x가 증가하면 y는 떨어졌죠. 이것도 x가 증가하면 y는 떨어졌죠. 그래서 이건 감수함수인데 근데 거꾸로 이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대칭되게 이렇게 그려주면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해. 이거는 이것도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해. 근데 여기서는 여기도 플러스고 플러스였죠. 그래서 x하고 y를 곱하면 플러스 k가 나와. 이것도
마이너스 x하고 마이너스 y를 곱하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x죠? 이쪽 마이너스 y죠? 그러면 플러스 k가 나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그런데 요거는 x는 마이너스 x죠? y는 플러스 z죠? 마이너스 x하고 플러스 y를 곱하면 마이너스 k가 나와. 당연하죠? 요것도 x는 플러스죠? x는 플러스인데 y가 마이너스죠? x하고 마이너스 y를 곱하면 마이너스,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k가 나와.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k가 나온 거는 증가함수고, 이렇게 플러스 k가 나온 건 감소함수. 이해됐죠? 자, 그러면 다시 위에서 골라볼까요? 이걸 물어본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자, 이렇게 x하고 y에서 양수 나왔죠? 그 양수 나오면 감소함수. x하고 y에서 마이너스 됐죠? 그럼 증가함수. 근데 요거는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그냥 개수일 뿐이죠. 그럼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세 칸 갔을 때 한 칸 내려가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감소함수. 이해됐어요? 아,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는 뭐 물어본 거였어요? 이거 두 개의 차이, 그죠? k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의 차이. 됐나요? 자, 다음. 자, 원점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 문제죠? 원점에서 거리의 문제인데, 자, 보세요. 그니까, x하고 y를 곱하면, 양변의 x를 곱하면, 이거 보시면, xx, x하고 y를 곱하면, 요 면적이, 원점에서, 뭐라고? 4, 4. 그니까, 2 곱하기 2. 하면, 여기가,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겠죠? 왜? 1 곱하기 4. 1, 4나하고 1 나하고 4. 4나, 1 나하고 4도 4.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 면적이, 면적이 얼마란 얘기예요? 이거는 4란 얘기죠. 근데 이거는 x하고 여기 y가 생략됐겠죠? y하고 x 곱하기 2니까 당연히 이게 크죠, 면적이. 가로, 세로 곱해서. 자, 이건 어떻게 곱했어요? 아, 2xy를 했더니 1이 됐어. 그러면 xy를 곱하면 양변에 2로 나누면 xy만 남죠? 그럼 2분의 1이네? 그럼 훨씬 작네? 맞나요? 자, 이거는 다시 곱해주면 3xy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면적상에서, 면적상에서 이걸 3으로 나누면 이게 3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것은 첫 번째 x하고 y 곱해서 3,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k니까 이쪽에 있다 라는 게 되겠고, 그러니까 요 3분의 1하고 1, 2점, 여기 1이면 여기는 3분의 1, 1이면, 3분의 1이면 1. 그니까 되게 조만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분수로 나오면, k가. 됐죠? 그니까 분수로 했을 때 숫자가 뭐라고요? 요 숫자가 제일 크니까 이게 제일 멀게, 크게 떨어져 있겠죠. 이해됐나요? 네. 자, 그니까 반비례는 항상 가로 곱하기 세로는 k다.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네. 오케이. 자, 다음 거. 자, x값이 증가, y값은 감소하는 것. 그러면 x는 증가, x는 증가, y는 감소. 그럼 밑으로 내려가는 거네. 1차 함수 이렇게 되는 거나. 맞아요? 네. 얘 정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거나. 반비례 그래프는 x값이 증가, x값이 증가하고 증가할수록 y값이 감소.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k값이, k값이 양수인 거 찾으면 되네요. 맞네? 네. 자, 그러면 요거는 5분의 1이죠? 5분의 1. 그러면 정비례야. y하고 x 있어. 그럼 양수야. 그러니까 증가. 개수가. 다시요. 5분의 1을, y는 5분의 1, x를 5분의 x로 쓴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양수. 기울기가 양수니까 증가. 그럼 x하고 y라고 곱했는데 마이너스 k가 나왔으니까 이쪽.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증가. 마이너스 k는 증가. xy랑 곱했는데 5, k가 양수로 나왔어. 그러면 x가 증가할 때 y는 떨어졌어. 감소. 감소. 그래서 x, 5, 이건 기울기가 분수는 아니니까 음수. 그러니까 떨어졌어. 그러니까 감소. 그래서 요거는 뭐야? 기울기가 양수. 위로 올라갔어. 그럼 증가. 그죠? 그러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것은, 떨어지는 것은, 이거 한 개, 한 개, 이렇게 두 개? 네. 자, 됐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질문이 끝났는데,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거는 다시 또 특별히 더 자세하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팩스, 그러니까 A4에다 깨끗하게 써오시면 바로 불러서 바로 하나하나 칠판을 열어가면서 설명하면 되니까 빠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없죠?